한영설 씨입니다. 부드럽게 해주세요. 뭐를? 그, 저의 절친 삼총사 중에 두 친구 이름이 비슷합니다. 한 친구는 김현석, 다른 친구는 김형석. 때는 고3 시절 의자에 둔부 압박이 심할 무렵 현석이는 그만 몹쓸 병에 걸렸어요. 바로 치질. 수많은 소문과 유언비어로 두려움에 떨며 병원을 방문했고 다행히 그렇게 심하진 않아 약 처방을 받아 나왔어요. 약국에는 백발의 약사 할아버지 혼자 계셨어요. 혼자 접수받고 약을 만드시고 약을 내어주고 다 하고 계셨죠. 정신없이 바쁜 약사 할아버지 앞에 처방전을 내려놓고 기다리는데 그때 형석이가 나타났어요. 현석아, 웬일이냐? 어디 아프냐? 치질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놀림을 당할까봐 두려워 현석이는 진실을 감춰야 됐어요. 어, 배가 아파서 왔어. 어, 장염인가 봐. 넌 왜 왔냐? 코감기 때문에 콧물 닦다가 콧구멍이 다 헐어가지고 피부과에 갔다 왔어. 감기보다 콧구멍이 더 아파. 둘이 앉아서 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석이는 아까 검사를 당했을 때 자극을 받았는지 갑자기 신호가 왔어요. 참을 수 없는 신호에 잠시 화장실로 달려간 사이 약사님이 현석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현석 씨, 김현석 씨, 약 나왔어요. 김현석 씨. 앉아있던 형석이는 자기를 호명한 줄 알고 약을 받으러 갔죠. 약사 할아버지는 치약처럼 생긴 큼지막한 튜브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약은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잘 보고 잘 듣고 잘 기억하라고. 그냥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잘 치료를 받아야 재발도 안 하고 금방 낫는 거야. 지금 환부가 많이 아프지. 뭔가 닿기만 해도 통증이 심하고. 네, 그렇죠. 여기서기는 콧구멍 얘기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잘 듣고 잘 기억해야 돼. 잘 들어? 손바닥을 이렇게 쭉 펴고 연골을 충분히 짜주세요. 그리고 다른 손가락으로 이 연골을 바르는데 중요한 건 한 손가락으로 사용하면 연골이 안으로 잘 안 들어가고 밖으로 흐를 수가 있으니까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숟가락으로 약을 뜬다는 느낌으로 손가락 한 마디 이상 쑥 넣고 안쪽에 골고루 부드럽게 돌려가면서 바르세요. 부드럽게. 형석이가 한마디 이상 넣으라고요? 왜? 한마디 이상을 두 손가락을요? 그렇지, 두 손가락.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가요. 그래도 부드럽게 하면 다 되고 통증이 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 손가락 한 손가락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두 손가락은 어떻게 넣어요. 아유, 눈물 나. 겁먹을 거 없어요. 부드럽게 하면 다 돼요. 부드럽게 재발하지 않게 꼬박꼬박 잘 발라야 돼요. 콧구멍에 두 손가락을 한 마디 이상 부드럽게 넣어야 한다는 말에 형석이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약이 바뀐 두 사람은 뒤늦게 형석이 콧구멍을 받아온 형석이 콧구멍 약을 받아온 사실을 한 치질 환자 현석이가 전화를 했을 때 형석이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들어가. 두 손가락이 안 들어가. 한 손가락은 한 마디 겨우 성공했는데 겨우 했는데 두 손가락은 죽어도 안 들어가. 아, 눈물 나. 아, 10만 원이요. 오, 제목이 개탈선이라는 제목입니다. 개탈선. 김두현 씨. 걔도 탈선을 하죠. 조에서 8건, 조에서 0건입니다. 대학 시절 자취할 때 옆집에 동기 누나가 자취를 했는데 주말에 집에 가거나 어디 외출할 때마다 저에게 애완견을 맡기곤 했어요. 저도 개를 좋아하는 편이라 자주 봐주곤 했죠.
그 개 이름은 김병득이었어요. 오늘 사연들이 알차다. 오밀조밀하다. 쫀쫀하고 깨알 같고 굉장히 디테일함이 굉장히 살아난 곧단 사연들이네요. 개 이름은 김병득이었어요. 여기까지 한 7만 원 정도. 야 이거 진짜 웃긴다. 개한테 붙이기 참 쉽지 않은 이름인데. 개 이름이 병득이면 얼마나 웃겨요. 야 병득아 김병득 너 일로 와봐. 그 이름 듣고 탈선했나 보다. 그게 이름은 김병득. 엄청 작은 미니견이었어요. 저는 자취방에 혼자 있을 때 컴퓨터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워낙 꼴초가 되나서 방안이 너구리 굴처럼 되는 일이 허다했죠. 병득이와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대학교 4학년, 2학년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너구리 굴 자취방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병득이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하야 이게 뭐야? 그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단계. 먼저 제가 담배를 입에 물면 널브러져 있던 병득이가 벌떡 일어나서는 제 앞에 쪼르르르 와서 단정한 자태로 앉더라고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요. 그리고 제가 담배를 피우면 걔가 공중 날아가는 담배 연기를 이러면서 막 연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개꼴초가 됐네. 2단계. 몇 달이 더 지나더니 스스로 담배갑을 물고 와서는 제 앞에서 물었다가 떨어뜨렸다가 물었다 떨어뜨려 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싶으니 빨리 피우라 이거죠. 3단계. 또 몇 달 지나니 제가 담배를 입에 물기만 하면 어디선가 라이터를 물고 오더군요. 아, 전 정말 아무것도 훈련시키지 않았거든요. 신기했습니다. 개 주인인 누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 병득이의 이런 그런 증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언제부턴가 야 병득이가 너네 집만 갔다 오면 끙끙거리고 울어. 야 병득이는 네가 좋은가 봐. 미안하지만 병득이는 금단 증상 같았어요. 전 괜히 솔직히 이야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죠. 드디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회사에 들어와서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지는 끊었네 또. 걔는 어떻게 해? 병득이는 어떻게 해? 그런데 어느 날 누나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야, 너 병득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나네 아버지가 담배를 입에 물자 병득이가 낼름 라이터를 물고 오더래요. 아버지는 불가침을 내며 공부하라고 자취를 시켜줬더니 담배 피고 걔한테 이런 거나 가르쳤냐? 와! 얘가 라이터를 왜 물어와? 엄청나게 혼났다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누나 아버지께 전화드려 솔직히 말씀드리고 나서야 진정이 되셨더랬죠. 요즘은 병득이가 담배 피우고 싶을 때마다 누나가 베란다로 데리고 가서 제사 때 쓰는 향 피우는 그릇에 담배를 꼽아서 불을 붙여준대요. 난 끊었는데 병득이는 아직 못 끊었대요. 왠지 미안해지네요. 정말 개꼴초네. 누나 병득이를 나쁜 길로 받으셔서 미안해. 그리고 병득이는 사실 맨소를 좋아한다 누나. 최은준 씨의 사연입니다. 할아버지의 임기응변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지하철을 타는데 제 앞에 한 노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건장하게 생기신 할머니는 할아버지께 말씀하셨죠. 영감 나 잘 테니까 선바위 도착하면 얼른 깨워요. 할아버지는 알았어요 여보. 할머니는 곧 잠이 드셨고 할아버지는 지하철 노선도를 보시면서 선바위 하고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지하철역이 과천역을 지날 무렵 할아버지의 눈꺼풀은 점점 선바위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이내 할머니 드넓은 어깨를 베개 삼아 곤히 잠드셨어요. 어느덧 선바위역이 이르렀고 깨워드릴까 하다가 너무나 편히 서로에게 기대어 주무시는 두 분의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몇 분 후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학생 여기 어디요? 네? 이제 막 남태령 지났는데요. 아, 좀 깨워주지, 씨! 네? 네? 아니, 두 분이 너무 편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서. 아이고, 난 죽었다, 이제. 나 이제 옆에 있는 데 죽었어, 이제. 아, 오늘 깨웠어야 되는데, 선방이. 아이고, 지났네. 아이고, 죽었다.
할아버지는 손을 부들부들 떠시며 계속 주물 그랬어요. 난 망했어, 죽었어, 어떡하지? 나 죽었네, 뒤졌네, 이제 죽었어, 이제 뒤졌어, 뒤졌어. 아이고, 아이고, 뒤졌네, 뒤졌어, 죽었어. 아이고. 계속해서 고민하시는 할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뭔가 결심하신 듯이 할머니를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세요. 일어나. 예? 벌써 도착했어요? 그때 곧 사당역이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났습니다. 사당. 이번 정차역은 사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예? 뭐시여 이게? 선바위가 아니라 사당역이잖아요. 할머니는 잡아먹을 듯 할아버지를 혼내셨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할머니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얘기하셨어요. 이봐 윤금이. 내가 왜 사당역에서 윤금이를 깨웠는지 아는가? 갑작스러운 반말에 할머니는 하던 말을 멈추시고 왜요? 왜 그랬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윤금이를 사당하니까. 재치가 아주 할아버지 아주 그냥 로맨티스트예요. 내가 사당하니까 100만 개. 할아버지는 그 말과 동시에 거칠게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 거친 모습에 반하셨는지 좋아서 입을 다무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사당역 문구로 나가셨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할아버지의 임기응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야, 재밌네. 2장짜리 하세요. 2장짜리. 철환이 오빠 미안해요. 철환이 오빠 미안해요. 익명입니다. 재밌겠다. 철환이 오빠는 이름을 밝혀놓고 지는 익명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미안해요. 철환이 오빠. 네. 대학교 때 양평으로 MT를 갔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와중에 누가 누구를 짝사랑하네. 폭탄 발언들이 막 쏟아졌죠. 그때 한 선배가 나만 죽을 순 없지. 양철환이가 재수기 좋아한다. 이름이 두 명이나 나왔네요. 예? 오빠가 저를요? 아이 설마. 얘 진짜라니까? 야 누가 가서 철환이 좀 찾아봐봐. 재숙이 단짝 친구였던 재야가 나서서 철환이 오빠를 찾으러 갔어요. 오빠는 근처 풀밭에 앉아서 별을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철환이 오빠. 응? 오빠 옆으로 다가갔을 때 저는 작은 위화감을 캐치해냈어요. 그래요. 오빠는 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앉아서 큰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철환이 오빠는 지는 익명을 해놓고 철환이 오빠 똥 싸는 얘기를 한 거지. 쭈그려 앉은 자세 뒤쪽으로 살짝 허용 궁둥이가 헉!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굳어버렸어요.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서 있긴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오빠가 갑자기 진짜 웃긴다. 야 진짜 야 여기 허세남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진짜 이거는 뭐 허세도 아니고 뭐냐 이거 황당하네. 그때 오빠가 갑자기 우수에 찬 표정으로 별이 참 많다. 똥이나 더 싸지. 아유 별똥별인가? 허세 가득한 오빠의 말을 듣고 모르는 척 해야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얼른 한 선배가 불렀다는 말만 하고 빠지려고. 오빠 저기 한 선배가 하는데 오빠가 우수에 찬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너는 꿈이 뭐니? 똥 싸면서 미친 사람 아니야 미친 사람. 오빠가 궁둥이 가라고. 넌 꿈이 뭐니? 오빠가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아, 그지. 들키지 않으려고. 예? 저요? 저는 아직. 난 말이야.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고 나무 그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나무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진짜 완전 허세장렬했어요. 정말 짜증났죠. 굳이 저렇게 주절주절 되지 않아도 모른 척 그냥 갈 건데 왜 자꾸 말을 못하게 어? 주절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참 난 똥이나 싸지 왜 이래. 내 그늘에 사람들이 쉬어가도록 하고 싶었는데 내 그늘은 아직 침이 없으인가 봐. 진짜 똥 싸고 앉았네. 아, 가만히 냅두면 계속 말할 것 같아서 얼른 말을 끊었어요. 아, 저기 오빠 한 선배가 오빠 좀 찾아오랬어요. 저 먼저 갈 테니까 오세요. 저는 얼른 그곳을 벗어나서 돌아왔어요. 얼마 안 가 철한 오빠가 돌아왔을 때 저희는 즐겁게 환호하며 철한 오빠가 재수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꺼내려고 했어요. 야 철한이 왔다. 야 철아 빨리 와봐. 우리들 모두 오, 왜? 그런데 오빠가 혼자 오해해서 저한테 막 화를 낸 거예요. 아씨 뭐야 김태순 너 씨. 너 아까 봤었어? 에이씨 사람이 급하면 밖에다 똥 쌀 수도 있지. 야 그걸 다 이러냐 너?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뭐야 너 가서 똥 싸다 온 거냐? 아,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네가 재수기 좋아하는 건 말하고 있었지. 철원 오빠는 몹시 당황해서 재수기를 쳐다봤고 재수기는 겸연쩍게 웃으면서 물었어요. 오빠 저 좋아해요? 오빠의 얼굴은 터질 것 같았어요. 고백을 똥 싸다 와서 강제로 하게 된 셈이죠. 오빠는 에이씨 뭐야 하며 소리치며 도망쳤어요. 그리고 이후 MT 동안 천원 오빠는 재수기 앞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저만 아니면 둘이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아 미안해 오빠. 아 거기서 똥 쌀 줄 알았나. 익명으로 보내주세요. 네 윤정숙 씨의 사연입니다. 마스크를 쓴 아저씨가 용달차에 포도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아저씨 포도 한 바구니 얼마예요? 아저씨가 얼마라고 말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다시 아저씨 얼마라고요? 그러자 아저씨가 짜증을 내면서 또 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인지 진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마스크 좀 벗고 얘기해 주실래요? 얼마인지 안 들려요. 그래서 아저씨가 마스크를 확 벗으시더니 화를 내면서 아저씨 왜 이렇게 말귀 못 알아들어요? 3,000원이라고 3,000원. 그리고 덧붙인 한마디. 내가 마스크를 못 벗어. 내가 포도 알레르기가 있어서. 포도 파는 분이? 포도 파는 분이? 포도 장사인데 포도 알레르기가 있어. 아 딴 걸 팔아야지 그러면. 재빨리 마스크를 쓰셨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걸 포도를 받은 게 있나? 어떻게 포도가 생겼나 보다. 빚으로 받았나? 대박이다, 이자 대신. 익명으로 보내신 사연 조회수 65건 추천 사건입니다. 똘라미가 생각하는 복불복 게임. 한참 1박 2일 복불복이 유행하던 그 시절 친구들끼리 계곡 펜션에 놀러 갔을 때입니다. 음주 가문을 즐기며 완전히 취했을 때 친구가 제안을 했죠. 야 우리 그 복불복 게임 할까? TV에서 보니까 재밌어 보이던데. 약간 띨띨하면서 똘똘하게 생긴 친구. 복불복? 오 그거 좋다. 해보자. 걸리는 놈이 10만원 쏘기에? 좋아 내가 만들어 온다. 평소 게임 같은 걸 잘 못하는 똘라미가 술김에 나서더니 주방으로 가서 주먹밥 4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실수였어요. 자 복불복 주먹밥 만들어 왔다. 복불복 걸리는 놈은 10만원이야 자 골라봐. 저희 셋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고 똘라미가 만들어 온 주먹밥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골랐습니다. 남자 1. 야 이 주먹밥이 제일 작지?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제일 작은 거지? 난 이거. 남이 이 자식 뭘 모르네. 그러니까 반전으로 제일 큰 거지 이게. 난 요거. 남자 3. 아이씨 두 개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알아 모르겠다. 똘람 좋아 그럼 남은 건 내 거지? 자 복불복 스타트.
남자 1. 냠냠냠. 으아. 난 그냥 주먹밥. 남자 2. 쩝쩝쩝. 나도 그냥 주먹밥. 남자 3. 어? 나도 그냥 주먹밥이네. 똘라미 자식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걸렸어. 저희 셋은 무사히 보통 주먹밥을 먹은 걸 확인하고 똘라미를 신명나게 비웃어 줬어요. 그런데 똘라미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주먹밥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야 뭐야, 똘라미도 아닌 것 같은데? 야 뭐냐, 누가 참는 거야? 야 진짜 누구야, 빨리 자수해. 모두 당황하고 있는데 주먹밥을 꼭꼭 다 씹어먹은 똘라미가 해맑게 웃으며, 자 누가 당첨이야? 어떤 놈이 코딱지 들어간 주먹밥 먹었어? 어?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냐? 저희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토하며 똘라미 자식을 눕히고 패줬어요. 어? 야 왜 그래? 왜? 와, 그러지 마. 아파. 왜 때리는 거야? 한참을 밟히고 널브러져 있던 똘라미는 그제야 깨달았다는 듯 한마디. 아, 코딱지는 누가 먹었는지 알아볼 수 없어서 복불복이 안 되는구나. 저희는 지금도 저희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먹었을 거란 믿음으로 서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반성희 씨의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소개팅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상대로 나온 그 남자, 저의 이상형에 가까웠고 여자인 제가 오히려 애프터를 신청하게 됐죠. 그 남자도 제가 마음에 든 건지 그 이후로 우린 서로 알아가는 단계가 되었어요. 그를 만나러 갈 때마다 저는 두세 시간씩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고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애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할까? 그 애를 만나러 갈 때마다 이런 고민을 했고 그 애를 만나러 갈 때마다 불안감 때문인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애를 만나고 집에 와서 씻고 쉬다 보면 답답함이 가시곤 했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인 건가? 길이도 불안함에 가슴이 답답한데 이게 사랑인 건가? 참다 못해 친구이자 인생 선배인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뽕을 빼고 나가!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지! 그 뒤로는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최혜민 씨의 사연을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자, 1등에 도전합니다. 최혜민 씨. 탐나던 브로치. 조회수 25건, 추천수 빵건입니다. 3년 전 커피숍의 여자 목소리. 3년 전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매장 안에는 뜨거운 햇볕을 피하며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손님들로 온종일 북적였죠.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분이 제 눈에 띄었어요. 큰 키, 탄탄해 보이는 몸매, 호남형의 얼굴. 완전 훈남이었어요. 우, 랄라뽕. 깔끔한 검정색 브이넥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채 주문하러 성큼성큼 걸어오는 그 남자. 아, 잘생겼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어떡해. 뭐라. 남자 손님은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메뉴판을 바라봤고 전 그 남자분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위아래로 스캔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검정색 브이넥 티에 멋스럽게 한 브로치가 반짝반짝 너무 예쁜 거예요. 밋밋한 티셔츠에 저런 럭셔리한 브로치를 할 생각을 하다니 정말 독특하고 탐이날 정도로 반짝반짝한 그 브로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남자가 주문을 하려고 몇 걸음 다가와서는 갑자기 브로치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곧 이어 브로치는 그 반짝거리는 럭셔리한 브로치는 살아있는 매미였어요. 그 남자는 매미를 가슴에 달고 당당히 매장 안으로 들어왔던 거죠. 매장이 떠나가라 울려대는 매미 소리에 손님들로 놀라 쳐다봤고 그 남자 상황이 웃겨. 왜 그래? 너 이랬을 거 아니야. 깜짝 놀라죠. 당당한 사람이 이랬죠. 이거 매미예요. 드릴까요? 살아있는 매미 브로치예요. 놀라 쳐다봤고 고개를 이리저리 휘젓는 남자를 보고 안타까워 제가 가슴팍 쪽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거기 가슴팍. 이어 그 남자는 내려보더니 아까 똑같은 바람이 예! 이거 뭐야! 남자는 너무 놀라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고 전 더 이상 그 훈남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옛날 그 새 사연이랑 비슷하네. 반전 쩌는 내 친구. 아우 쩔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조회수 24건 추천 상권입니다. 저는 21살 여자 사람이에요. 저희 과에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 같은 예쁜 친구가 있어요. 얼굴도 하얗고 긴 생머리에 몸도 말라서 얼음공주 느낌의 그런 친구였죠. 어느 날 별로 친하지 않던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됐어요. 저는 그 친구 방 안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요.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그 친구가 집에서 앵무새 두 마리를 키우는데 그 앵무새를 양쪽 어깨에 올려놓고 컴퓨터를 하더라고요. 앵무새를. 새 아저씨 생각나네요 또. 네, 갑자기 네. 생각나네요. 네. 저는 새를 좋아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오, 약간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예쁜 그녀가 학교에서 정말 인기 많던 그녀가 정말 예쁜 그녀가 여신이라 불리는 그녀가 갑자기 코딱지를 파기 시작했어요. 어둠의 동굴 속에서 빠져나온 그녀의 코딱지는 아주 왕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죠. 왜냐면 저도 파니까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그녀의 코딱지를 검지 손가락에 붙이더니 야. 여기다 붙인 거예요. 여기다. 양쪽 어깨에 있는 앵무새에게 말했어요. 자, 오늘 내 코딱지를 먹을 행운의 앵무새는 누구? 야, 근데 대박이다 이거. 앵무새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네. 갑자기 앵무새가 양쪽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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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짜다는 거 아닐까요? 짜다는 거. 짜요, 짜요, 짜요. 야, 정말 웃긴데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와 대박이다 이거. 행운의 앵무새는 누구?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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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요. 그녀는 뿌듯한 얼굴로 더 크게 외쳤던 앵무새에게 코딱지를 먹이고는 다시 또 컴퓨터를 했어요. 야, 여기까지 끝이에요. 에러, 에러, 에러.